어디까지 바르셨죠? 로션까지 발랐어요. 로션까지? 잠 못 자면 베이스를 피부가 어떻게 해도 다 베풀어지더라고요. 아, 얼굴 열감이 올라서. 또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무너질 때 처참하고. 금방. 아무리 샵에서 받아도 잠 못 자는 날은 무너질 때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내 컨디션의 문제라. 뚫고 나오는 거지, 그 열이 계속. 그래서 그런 날은 좀 그냥 기초로는 안 되니까 절대 날아가지 않는 촉촉한 거 뭐. 이런 거를 한번 눌러주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괜찮고, 아무리 막 건조해져도 얘네는 절대 날아가는 제형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왼쪽을 시연을 하고,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을 훨씬 더 편해하세요. 메이크업 하는 거를 왼쪽이 훨씬 더 어려워하세요. 그런 게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왼쪽 시연을 하고 오른쪽을 해보라고 하고 제가 옆에서 봐드리고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해요. 앰플 에센스 같은 것도 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쓰긴 하거든요. 이게 약간 열감 맞아요. 네, 내리는 거. 저는 이게 그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얼굴 진짜 막 시뻘개져 한 일주일 동안 막 저는 원래 홍조가 없는 사람인데 정말 빨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건조해서 집에서 이걸 한 4번인가 5번 연달아 바르니까 눈이 확 가라앉아. 깜짝 놀랐어요. 크림이 엄청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 이 에센스보다 이게 엄청 확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샵 다 있는가. 지금 세럼 발랐고 그 다음에 인그리디언츠 로션을, 기초는 보통 제가 이제 건성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바르거나 뭐 이렇게 하고, 좀 유분이 있는 분들은 기초 양조절이 보통 안 돼서 그때부터 다 막 엉키기 때문에 브러쉬로 다 바르라고 말씀드려요. 납작한 브러쉬. 이렇게 바르면 많이 뭐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조절이 자동으로 딱 돼서 세럼이랑 이제 로션, 인그리디언츠 로션 발랐고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 그럼 구달이에요? 네, 구달 수분. 유기자차, 유기자차 말고 선크림부터 제가 가지고 오라고 보통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거의 다 톤업 선크림을 거의 한 그 중에 진짜요? 네, 수강해보면 한 90%? 80, 90%가 다 톤업 선크림. 그 왜지? 선크림인데 유기자차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 톤업이라고 돼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좀 대놓고 좀 밝아지는 거. 그거를 써야지 끝까지 좀 덜 느낌. 토잉이 덜 되고 좀 화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톤업 선크림 때문에 나중에 들뜸이 그게 영향이 엄청 보통 크니까 그래서 보통 그냥 선크림으로 다 바꾸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거는 정말 만사가 다 귀찮을 때 진짜 더운 여름에 그것만 바르고 다니거나 뭐 이런 용도로는 괜찮은데 화장을 하고 막 되게 오랫동안 예쁘게 유지돼야 되고 이럴 때는 웬만하면 그냥 백탁 없는 촉촉한 선크림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라비오트. 네, 그 정도는 괜찮죠. 그걸 해보니까 선크림 바르고 개를 바르고 하는 것보다 좀 화사하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단독으로. 얘는 목까지 그냥 같이 발라도 전혀 뭐 묻거나 뭐 부담스럽게 하얘지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마가 건조하신 분들은 사실 거의, 맞아요. 거의 없어요. 보통 다 매끈하고 홍조가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붙여놓고 하고 이마 여기까지만 얇게 해놓고 할게요. 이걸 쓸 때는 그냥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쓰거든요. 섞어서 쓸 때는 그냥 이 정도 한 번만 눌러서 나오는 양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사실 제일 요즘 계속 잘 쓰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이 정도 양 정도? 1:1 정도? 이렇게 짜고 이렇게만 믹스해서 발라도 광이 나거든요. 일단 이마는 제가 봤을 때 속건조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얘로만 하고 나중에 눈화장 하고 나서 여기 나머지 할 때 여기다가 조금 더 촉촉한 거를 살짝 섞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이앳곰 스펀지 제가 물 적셔서 해놨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섞어서 그리고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렇게 납작한 거 쓸 때는 보통 여기 한 이 정도까지 다 묻혀서 쓰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3분의 1? 그 정도만 묻혀서 해줘야 돼요. 양 조절을 일단 이미 여기서부터 하고 들어가야지 너무 많은 양이 안 묻기 때문에 다들 그냥 여기부터 먼저 막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많은 양이 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먼저 바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가 제일 밝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바르는 곳이 많이 발려지기 때문에 제일 환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 먼저 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외곽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런 스펀지로 그냥 두드려줘요. 이마, 코 뭐 이런 데는 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해놓고
어차피 2차를 나중에 눈화장 하고 나서 다시 좀 할 거니까 코는 나중에 바를게요. 오늘 여기에도 좀 같이 붓기 때문에. 이마 바르고 나서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으로 눈 부분을 발라주는데, 근데 보통은 제가 진짜 거의 없는 양으로만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눈가 만약에 살짝 색깔이 조금 어둡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발라도 괜찮아요. 근데 평소에 살짝 밝히는 거 좀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닌 브러쉬로 좀 발랐어요. 위로 한번 이럴 때 그냥 눈 밑에나 이런 데 가볍게 그냥 한번 살짝 진한만 갔으면 좋을 때는 여기다가 새로 묻히는 게 아니라 이런 브러쉬에 이미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냥 여기 묻어 있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묻혀요. 그러면 아까 이거 지금 새 거 했는데도 이만큼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르시면 양 조절하기가 쉬워요. 보통 메이크업 할 때는 진짜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팍팍 발라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눈이랑 이마까지만 그냥 진짜 가볍게 그냥 쌩얼 아니다 그냥 요 정도 느낌 정도만 해놨고, 이런 프라이머 통째로 바르면 절대 안 되고 손등에 진짜 한 이 정도? 이 정도면 사실 양쪽 다 바르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발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면은 이미 거기서 다 뭉치고 섀도우도 그 위에 뭉친 채로 그대로 다 발리기 때문에 프라이머는 이렇게 손등에 해놓고 다 말고 손으로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으로 찍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펼쳐서 조절을 해요. 진짜 이만큼 이 정도 남은 걸로 한쪽 눈에 눈동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위주로 이렇게 밀지 않고 그냥 톡톡톡 두드려서 쌍꺼풀 선 있는 데 위주로 먼저 이렇게 두드려줘요. 그리고 남은 걸로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들어서 이 속눈썹 사이? 네, 거기도 살짝 터치를 해줘요. 완전 거기를 꽉 메우면 그것 때문에 끼는데 그냥 남은 걸로 들어서 살짝만 해줘도 훨씬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면봉에 이제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걸로 이제 애교살 있는 데만 발라줘요. 그리고 여기도 끝에도 꼭 끝에까지 발라줘야 돼요? 네. 아이라인을 그릴 거기 때문에 라인 그리는 범위까지 터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라이머 바를 때 보통 면봉을 해서 이렇게 바르라고 말씀드려도 다들 까먹고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하세요. 그러면 왔다 갔다. 네, 이게 이렇게 세로로랑 가로로랑 두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하면 딱 애교살만큼만 딱 발려요. 근데 다들 하는 말씀이 프라이머랑 애교살 펜슬 같은 거 바르면 자기 눈 밑에 주름이 너무 많이 낀다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넘어서 주름 있는 데까지 발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부터 거기 주름 딱 위에까지만 발라야 돼요. 파우더 하기 전에 컨실러를 이 끝에만 살짝 조금 밝혀놓고 할게요. 여기만 조금 색깔 있는 거를 이거 앤디얼 컨실러 펜슬 2호고 눈가는 사실 너무 뭐 1호로 해도 사실 색깔은 괜찮은데 폈을 때 뭐라 그래야 되지? 거기가 좀 부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약간 어두운 걸로 눈꼬리 이런 거 착색 커버할 때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 살짝 그냥 이렇게 약간 칠흔만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브러쉬로 여기 그냥 톡톡 두드려만 줘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조금 착색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하고 싶으면 부분 필요한 데만 한 번만 더 묻히고 섀도우 하기 전에 파우더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섀도우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근데 보통 그러면 이미 다 나중에 유분이 금방 뚫고 올라오기도 하고 이건 살짝 펄이 있어서 더 유지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뚜둥 했을 때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일단 좀 눕혀서 꽉 눌러서 이렇게 묻혀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묻어지는 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물론 그냥 한번 진한만 가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유분을 완전히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눕혀서 좀 어느 정도 이 정도 많이 다 묻게 한 다음에 프라이머로 눈동자부터 아까 발랐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아, 누르면서? 네, 좀 약간 누르면서 눈동자부터 이 정도 하고 앞뒤로 이제 한 번씩 더 지나가요. 그리고 남은 걸로 위에까지 하고 한번 살짝 더 묻혀서 눈썹 위에까지 좀 들어서 속눈썹 나 있는 자리 정도까지 한 번씩 더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더 뾰족한 부분 여기 약간 뾰족한 부분 있거든요. 여기를 세워서 이제 이걸로 애교살 바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 딱 애교살까지만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밑에까지 안 내려오는 거. 이 파우더 너무 좋다. 저도 당장 사야겠네. 다시 한번 여기 끝부분만 이용해서 살짝 해서 여기도 꼭 다시 발라줘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라인 그리는 범위까지. 섀도우를 딱 생각보다 눈만큼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 아무리 라인 길게 그리고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 단계부터 라인 그리는 데까지가 내 눈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계속 겹쳐서 발라줘야 돼요. 저는 섀도우 하기 전에 뷰러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뷰러 닦는 것도 원래 다 알려드려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게 그냥 휴지로 막 이렇게 닦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서 제일 좋은 게 화장솜으로 뷰러 막 이렇게 닦는 거. 면봉으로 이 쇠 부분을 이 손 부분으로 일단 여기를 먼저 닦아요. 앞뒤로. 그리고 여기 안에도 닦아줘요. 이 나무 대로 여기 고무 패킹을 왔다 갔다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이 점점 다 닦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는 당연히 옛날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네, 그 생각보다 다 모르시더라고요. 솜으로 이렇게 닦으면 여기 다 묻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엔 내 속눈썹에 다 묻어. 그러면 마스카라를 해도 허용된 게 계속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고무 패킹 깨끗하게 다 되거든요. 아침에 썼어. 바로는 이게 닦는 게 바빠서 안 되면 다음에 쓰기 전에라도 꼭 닦고 써야 돼요. 뷰러를 사실 진짜 제일 어려워하세요. 들고 아래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뷰러는 사실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최대한 가까이에서 속눈썹을 이렇게 다 밀어넣어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여기 안에 속눈썹을 다 넣어야 돼. 빠지지 않게 다 넣고 그리고 이 뷰러 대 쇠 부분으로 눈두덩을 약간 밀어요. 이렇게 같은 부위에 그냥 힘을 진짜 약하게 주고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살살 찝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좀 더 앞으로 나오고 다시 좀 더 빼서 한 번 더 찝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뿌리를 안 찝어서요. 속눈썹 뿌리를 다들 건너뛰고 그냥 중간부터 찝어요. 왜냐하면 안 밀어놓고 정확하게 안 하면 중간부터밖에 안 찝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걸로 눈두덩을 약간 밀어야 돼. 얘로. 그러면 속눈썹이 살짝 나오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뿌리를 찝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정도 해놓고 눈화장을 하고 마스카라 하기 전에 뿌리만 한 번만 살짝 더 찝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팔레트 중에서 사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하기는 하는데 눈, 코, 입이 어울리는지를 모르겠다. 색조합? 네, 색조합 모르겠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된 건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섀도우 팔레트에서 보면은 이게 다 힘들게 해서 다들 만들어 놓으신 거라 이 순서대로 사실 쓰시면 웬만하면 실패 확률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 하얀 거부터 먼저 하면 눈이 사실 부어 보일 수도 있어서 요 정도 톤을 베이스로 쓰고 이런 거는 뭐 애교살이나 뭐 그런 데 쓰고 제일 어두운 걸로 라인 있는데 풀고 요것도 삼각존에 다 쓰고 하면 돼서 이거랑 요거 첫 번째 베이스 할 때는 파우더 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분 딱 눌러주면서 첫 번째 섀도우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에 크리즈가 많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하는 섀도우로 진짜 대충 대강 발라서요. 정말 생각보다 그냥 섀도우 하나 이렇게 해서 바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러면 끝에밖에 안 묻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눕혀서 이렇게 발라서 이 정도 묻혀놨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랑 똑같이 눈동자 있는 데부터 먼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제 그리고 쌍꺼풀 있는데 어느 정도 다 발라졌으면 남은 걸로 위로 펼쳐줘요. 한 눈두덩이 반 정도.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쌍꺼풀 두 배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항상 뒤까지. 그리고 애교살은 이것만 해도 괜찮거든요. 여기 조금 한 번만 찍고 조금 더 많이 묻혀서 애교살 할 때는 세워서 해야 돼요. 브러쉬를 눕혀서 바르면 두께 주름 있는 데까지 다 덮기 때문에 꼭 세워서 위로 한 번 그리고 꼬리 있는 데까지 연결해서 컨실러로 조금 거기를 밝혀줬기 때문에 여기 한 번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보통 모든 분들이 이런 그 있죠. 이게 다 있어요. 음영? 네, 음영이 여기 없는 분들이 없어요. 눈에서 떨어진 한 0.5에서 1cm 사이 정도. 거기까지 보통 이렇게 다 좀 파여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냥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바르고 그러면 연한 색만 발라도 일단 음영이 좀 들어가요. 진하지 않은 걸 발라도 이제 포인트를 할 건데 같은 브러쉬로 사실 써도 되고 좁은 브러쉬가 있으면 이걸로 포인트를 따로 해서 분리해서 쓰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여기서 요거랑 이거를 묻혀서 근데 두 번째 포인트를 할 때는 첫 번째
각질 묻힌 것만큼 브러쉬 완전히 꽉 묻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베이스를 한 거는 거의 3분의 2까지 묻혔고 얘는 반 정도만 묻혔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그 폭이 좁아지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겹쳐지지 않게. 이것도 마찬가지 눈 동자 있는 데부터 하고 앞에 갔다가 그리고 애교살에는 전체 다 겹쳐서가 아니라 한 뒤에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랑 끝 꼬리 부분 이게 생각보다 좀 진하니까 이거 좀 화사한 거를 먼저 해서 세워서 위로 한번 남은 걸로 앞에까지 한번 살짝 해줄게요. 평소에는 사실 데일리로는 섀도우 그냥 베이스하고 포인트하고 이렇게 두 개만 제대로만 발라주면은 눈 길어 보이고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엄청 많이 진한 거를 전체 다 바르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한 거를 전체 다 바르고 부위를 좀 나눠서 그 좀 폭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라인은 안 가지고 오셨나 보다. 아 펜슬. 보통 제일 뭘 어떤 타입 많이 가지고 펜슬. 클리오 펜슬 한 80%. 샤프 소시. 네. 붓펜은. 키스미랑 에뛰드 웨이크메이크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펜슬을 갖고 오시면 펜슬로 그리고 아니면 라인을 아무것도 안 해봤어. 그런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그려봤다. 그런 분들은 사실 펜슬도 잡고 그리는 게 힘들고 붓펜도 힘들어요. 단독으로 붓펜으로 절대 못 그려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생긴 브러쉬로 아이라인 가이드라인 제가 잡으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섀도우로 먼저 아이라인 가이드를 먼저 잡을게요. 뽐니님은 사실 너무 잘 그리시지만 보통 아이라인 꼬리를 대부분 거의 다 못 빼세요. 그리고 일반인들 아이라인 꼬리의 특징이라 하면 끝이 되게 뭉뚱해. 두껍게 뚝 그대로 두께가 딱 끊기는 느낌? 저희는 보통 그릴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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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요. 이렇게 아, 끝에서 네. 네. 끝을 시작으로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면 라인은 뒤로 갈수록 점점 진하기도 연해져야 되고 두께도 얇아져야 눈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길어 보이는데 끝에서 안으로 오면 라인이 찌글찌글할 수밖에 없고 끝이 당연히 진하고 그 뚱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안에서부터 빼는 걸로 다시 가르쳐 드리는데 여기 제일 진한 거 네. 이걸로 이런 뾰족한 걸로 세워서 한 이 정도 묻힌 다음에 털고 꼬리 뒤에 잡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좀 땡긴 상태에서 해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수평으로 꼭 보라고 해요. 라인 그릴 때 거울을 아래로 보고 그려도 꼬리는 특히 이상해지고 위로 보고 위에다 거울을 놓고 그려도 이상해져요, 각도가. 그래서 그냥 수평 상태에서 딱 볼 수 있게 정면 거울이나 화장대 거울 이런 데 보라고 하고 여기를 당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안에서부터 밖으로 점점 나가요. 그냥 눈, 꼬리 끝나는 지점부터 그냥 이렇게 쉽게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눈매에 따라 뭐 되게 처졌거나 되게 올라간 분들은 그 빼는 시점이 다르긴 해요. 그런 분들은 개개인 차이가 있어서 그건 제가 보고 정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사실 라인이 어느 정도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요런 사선으로 그릴 때 이 뾰족한 거를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 밖으로 나가게 해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힘 조절하기에는 뾰족이가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걸로 라인을 섀도우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펜슬로 뭐 점막이랑 이런 데 채우면 편하실 것 같아요. 또 세워서 앞에서부터 하지 않고 이것도 여기 뒤에 꼬리 부분 연결되는 데부터 앞으로 오라고 말씀드려요. 아래 한번 볼게요. 그리고 중간을 일단 빼고 아래 그리고 중간은 그냥 되게 얇게만 꺾지 않은 게 예쁘시니까 아래 한 번에 저희도 못 그려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그리는데 요 꼬리서부터 연결해서 하고 앞에 하고 중간은 얇게 보통 중간이 라인이 두꺼워서 눈이 이상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끝에 하고 앞에 하고 중간은 진짜 살짝 연결만 하면 중간이 많이 두껍게 되기가 힘들어요. 지금 정도 라인이 어느 정도 다 됐고 여기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걸로 바로 애교살 그림자 보통 그리라고 해요. 뮤티드워치에서 이쪽도 이걸로 그림자를 그냥 연한 거를 한번 살짝 묻혀서 손등에서 살짝만 조절을 하고 요렇게 튀어나와요. 보통 여기 들어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는데 앞에서부터 그리면 안 되고 눈동자 있는 중간 부분부터 그림자를 해줘야지 자연스럽게 애교살 그림자가 잡혀요. 여기부터 앞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중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잡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오고 다시 뒤로는 살짝 지나간 것 같으면 면봉으로 살짝만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되고 지금 생각도는 어느 정도 좀 해놔요.
눈동자 끝나는 정도 지점부터 살짝 올라가는 일자? 약간 완전 일자는 아니고 완전 막 사선은 아닌 올라가는 일자 정도? 이렇게 살짝 음영을 주고 앞부분 살짝 여기 이 정도만 포인트 주는 게 좋아서 또 눈 뜬 상태에서 앞에 살짝 그리고 거울을 아래로 놓고 보면 여기가 이렇게 딱 경계가 진 게 보이거든요. 여기를 살짝 풀어줘. 여기까지 하고 저는 펜슬이나 아이라인을 그리라고 해요. 보통 그 차이점이라 하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연하게 엄청 여러 번인 것 같아요. 펜슬은 보통 사실 우리나라 펜슬 요즘에 다 잘 나와서 다 거의 다 잘 그려지고 많이 안 번지긴 하는데 분명히 처음 잘 나왔는데 다 안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휴지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유분이 떡져서거든요. 그 섀도우 가루나 유분이 떡져서요.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굴리기만 해도 걷어지기 때문에 훨씬 깨끗하게 잘 그려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그냥 종이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선 몇 개만 그리고 하면 훨씬 잘 돼요. 점막 먼저 하고 꼬리도 살짝 잡아주고 그렇게 할게요. 점막은 그냥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부터 하면은 두께 조절이나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눈, 그냥 뭐든지 눈화장은 무조건 눈동자 그냥 그 중간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어려워하시잖아요. 속눈썹 사이를 그려야 되는지. 아, 그쵸, 그쵸. 점막을 그려야 되는지. 눈에 따라 다른데. 아. 뽐니님 눈이라면 점막과 속눈썹 사이 정도? 그, 속눈썹 끝자락, 점막 그 시작되는 그 사이 속쌍꺼풀이 진짜 얇은 눈이면 진짜 거의 딱 점막만 그리고 눈 쌍꺼풀이 엄청 큰데 눈이 이렇게 들려있어 그런 분들은 점막이랑 거기를 완전히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아, 점막도 채우고 속눈썹 사이도 채우고 네, 저같이 속쌍꺼풀인 눈은 저는 진짜 점막밖에 안 채우거든요. 두껍게 하면 진짜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는 속눈썹 사이와 점막 그 사이에 하면 이상하진 않아요. 대부분. 네. 그리고 너무 점막이 하면 그것 때문에 원래 번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전 막 살을 다 빼곡하게 채우려는 마음을 일단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저는 지금 양손을 다 써서 이렇게 하지만 혼자서는 거울을 가까이에서 아,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라인 그릴 때는 무조건 화장대 가까이 가서 라인 그리라고 해요. 아니면 이렇게 세워놓고 탁상으로 이렇게 이런 거울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놓고 한쪽 손으로 눈두덩이 여기를 좀 들어 올린 다음에 그리면 점막은 그리기 너무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까지는 라인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섀도우 가이드라인 잡을 때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당겨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섀도우로 좀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보다 막 펜슬로 끝을 너무 진하게 막 안 그려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 보통 여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가 좀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맨 끝에 거기만 한번 이렇게 좀 더 그려줘. 그리고 눈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눌려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끝부분이. 그런 분들은 특히 여기 눈 꼬리 연결되는 부분 여기를 조금 더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눈이 일자로 시원하게 길어 보여요. 그다음에 붓펜으로 꼬리만 한 번 더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 펜슬이 워낙 또렷하게 잘 나와서 이것도 마찬가지. 안에서부터 한 번에 쭉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빼야 돼요. 그 진하게 차이가 있어야지만 또렷하고 눈이 예뻐 보이거든요. 이제 꼬리만 이걸로 한 번 더 잡아주고 아까 처음에 가이드라인 잡았던 뾰족한 걸로 꼬리 있는데 이걸로 살짝만 더 해줄게요. 붓펜으로는 사실 라인을 막 완벽하게 그리기 힘들죠. 당연히 이걸로 좀 더 라인을 보충을 해줘요. 그러면 붓펜 막 뜯겨서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 과정까지 하면 사실 거의 안 지워지고 너무 라인을 진하게 그리진 않았는데 되게 또렷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계속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 눈 끝부분 연결되는 부분. 거기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를 조금 더 포인트를 살짝만 자연스럽게 주면 훨씬 더 눈이 길어 보이거든요. 평소에 뭐 아이라인이나 눈 화장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라인하고 펜슬하고 붓펜까지 사실 다 안 해도 돼요. 펜슬하고 그냥 섀도우 딱 그렇게 두 개만 해도 되고 아니면 섀도우 플러스 가이드라인 잡고 붓펜으로 바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위에가 또렷해지면 언더가 다시 좀 허전해 보여요. 똑같은 진하기를 해도 그러면 그때 조금씩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그란 애교살 브러쉬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파니까 이걸로 앞트임 뭐 삼각존 이런 데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번 더 이제 지금 밑에 밑트임이라 이런 데 조금 더 해줬으니까 여기 남은 걸로 쌍꺼풀 끝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이런 연장한다는 느낌으로 여기를 그냥 남은 걸로 이렇게만 한번 해줘요. 네. 지금 뽐니님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섀도우 과정을 더 많이 하긴 했어요. 평소에 원래 좀 선명하게 하고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되게 좀 과정을 많이 했는데 일반 분들은 그냥 딱 베이스, 포인트, 아이라인, 삼각존, 애교살 딱 이것만 하면은 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과정을 좀 자기한테 맞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약간 핑크, 피치, 뭐 베이지 이런 걸로 이런 색깔로 애교살, 펜슬로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부터 그리지 말고 제일 처음 딱 그 터치하는 데가 제일 진하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막 앞에가 너무 허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교살 내가 하면 너무 막 너무 애벌레처럼 너무 징그럽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너무 앞에서부터 엄청 진하게 한 번에 팍 그려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동자 밑에부터 먼저 해주세요. 아까 그림자 잡아놨기 때문에 그림자랑 이 속눈썹 바로 너무 여기까지 칠하면 안 돼. 그럼 눈이 부어 보여요, 애교살은.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 정도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부터 이 정도 지금 중간에 색이 나왔으면 이때 이제 중간에 그린 것보다는 힘을 좀 더 빼고 앞에 뒤로 살짝 연장을 해줘요, 얘를. 이렇게 한 다음 이런 애교살 브러쉬 많잖아요. 요걸로 지금은 사실 이게 안 펴도 될 정도로 됐지만 너무 지금 막 애벌레인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로 좀 조절을 해줘요. 섀도우 바르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풀어줘요. 애교살은 이거랑 이렇게. 이것도 섀도우도 마찬가지예요. 눈동자 밑에부터 하고 앞에 바르고 너무 예쁘다. 미간이 가까운 분들, 네, 그런 분들이랑 눈 사이가 아니면 멀거나 그런 분들은 애교살이 그 중심 진하기 정도로도 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렇게 몰려 보여야 할 때는 앞에부터 진하게 하는 거고 멀어져 보여야 할 때 앞에를 진하게 하면 진짜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머리를 애교살을 그냥 아예 빼야 돼. 아예 거의 하지 말고 한 이 정도부터 시작하거나 하시면 되고 그냥 이 정도부터 하이라이트 이걸로 눈동자 밑에나 여기 앞에만 살짝 앞트임은 그리고 눈뜬 상태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저희가 칠하고 했지만 거울을 아래로 해놓고 꼭 확인을 안 하면 밖에 나가서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건 반드시 확인을 해주고 여기도 앞에 좀 자연스럽게 한 번씩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뷰러를 한 번 더 해주고 마스카라를 하고 이제 눈썹을 그릴게요. 아까랑 똑같이 다 이렇게 집어넣고 맨 끝에 뿌리를 살짝만 찍어줘. 나 마스카라 안 가져왔구나. 베이스만 쓰면은 속옷을 하얗게 뭉친다고 하는데. 아, 픽서 이런 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많이 발랐어요. 그 보통 여기서 이렇게 빼면 엄청 많이 묻어있어요. 마스카라도 그렇긴 하지만 이런 투명한 재질로 된 거는 솔에 정말 많이 묻어있거든요. 그러면 얘로 그냥 바로 바르지 말고 이런 스크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다이소 가면 다 파는 거? 이런 걸로 여기를 이렇게 묻혀요. 그리고 이걸로 바르면 그런 현상이 훨씬 줄어들어요. 뿌리부터 발라주는 게 좋은가요? 네네. 처음 바르는 마스카라는 뿌리부터 그냥 제글제글해서 끝에는 이렇게 좀 일자로 빼는 느낌으로 해서 바르고 그 다음에 바르는 마스카라는 중간 정도부터 아니면 뿌리만 바르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위로 바를게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베이스처럼 쓰는 거니까 언더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해주고 불고데 하고 좀 결 잡아놓은 다음에 마스카라를 살짝 할게요. 보통 막 불을 엄청 내가지고 막 식히고 막 그렇게 해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꺼트렸어도 이게 불씨가 약간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면 소스 다 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꼬챙이 끝에만 진짜 한 1.5cm? 아니 이만큼만? 그냥 한 1초? 이 정도 하고 그냥 바로 한 번만 손등에 잡아보고 괜찮으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올려주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 끝이 살짝 말른다는 느낌으로 얘를 막대기를 약간 굴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돌려가면서 근데 물론 이렇게 얇은 솔 마스카라는 사실 바로 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양 조절을 다 못해서 마스카라가 막 엄청 막 많이 덕지덕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발리는 거라 이것도 이 스크류를 해서 근데 이렇게 일자로 하면 훨씬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반대 방향으로 네. 그리고 솔에다가 이렇게 마스카라 이 대에다가 한번 이렇게 좀 몇 번 덜어주고 이렇게 하고 밑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언더는 끝에만 거의 발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아, 나 언더 오늘 막 엄청 진하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면 진짜 눈이 막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언더는 그냥 여러 번 해야 돼요. 얇게 여러 번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바르고 싶으면 조금 조금씩 한 번씩 더 추가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불고대로 위에는 이렇게 올려주고 밑에는 내려주고 속눈썹이 일자로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이렇게 펼쳐지게 해줘야 돼. 앞은 앞으로, 뒤는 뒤로 가고 중간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눈썹 그리기 전에 아까 파우더를 하기는 했지만 눈썹 그리기 전에 한 번 더 파우더를 해줘요. 좀 더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까지 라이트 브라운으로 먼저 없는 데 먼저 그려줘요. 눈썹은 보통 막 앞머리부터 먼저 막 그리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처음 그리는 데 원래 보통 제일 진하기 때문에 없는 데 위주로 일단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양쪽 이제 밸런스 맞춰서 중간, 앞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뒤부터 먼저 아이라인을 좀 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한 인 정도까지 좀 더 길게 빼줘야지. 앞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보통 펜슬을 잡을 때 이렇게 잡고 많이 그리시던데 되게 뒤에다 잡고 이렇게. 오, 그럼 어떻게 잡아요? 저는 여기다 잡아요. 앞에. 오. 우리가 글자 쓸 때도 연필을 여기다 잡고 쓰면 엄청 진하게 밖에 안 되잖아요. 힘이 이렇게 많이 앞으로 막 쏠리니까. 근데 이렇게 해주면 좀 살살 조절이 돼요. 여기다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잡는 그 위치만 바꿔도 훨씬 같은 펜슬로 그려도 훨씬 자연스럽게 아마 그려질 거예요. 앞에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갔으면 테라 이런 데 조금만 더 그릴게요. 내 눈썹은 내 눈두덩 간격, 이마 넓이 뭐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두께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감안해서 눈두덩이 좁은데 막 밑으로 막 일자로 막 두껍게 그리면 눈이 정말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파우더 한 번만 그냥 가볍게 묻혀서 이렇게 움지르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냥 톡톡톡 그냥 한 번 위에 엎어줘요. 그러면 훨씬 눈썹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설사 그 앞에 그린 게 좀 진하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하면 좀 훨씬 연해지거든요. 보통 앞머리를 제일 어려워하시잖아요. 펜슬로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다 모양만 해놓고 앞에는 사실 그냥 이런 작은 그냥 너무 땅땅하지 않으면서 너무 흐물흐물도 아닌 이 정도 조그만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로 파는 그런 브러쉬로 보통 여기서부터 펜슬이 다 묻어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 뭘 안 묻히고 그냥 빈 브러쉬로 한 이쯤부터 앞으로 그냥 이렇게 살짝 끌어만 와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묻혀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앞에가 딱 생겨요. 앞에는 있긴 있어야 되지만 펜슬로 그리면 아무리 스크류를 풀어도 자연스럽지가 보통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솔이 워낙 얇아서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새거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얘도 아까 마스카라 한 것처럼 이런 걸로 여기를 이렇게 십자가로 묻혀서 여기다가 살짝 어느 정도 좀 덜어준 다음에 숱이 그냥 적당히 있는 분들은 그냥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 번에 해도 되고 좀 많은 분들은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살에 안 묻히고 털을 이렇게 살짝 일으켜서 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야 돼. 그래서 이제 눈까지는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만 하고 말면은 여기 다 뭉쳐요 보통.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목 관절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 그리고 스펀지도 물에 적셔서 꽉 짜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짜라고 해도 그 꽉에 저희랑 기준이 다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진짜 꽉 짜야 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수건이나 이런 데서 꽉 짰어도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그 이런 티슈에 한 세네 장 정도 겹쳐서 이렇게 해서 꽉 짜면 또 막 휴지가 다 적셔질 정도로 물이 또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꽉 짜서 보통 써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조금 큰 스펀지에는 물이 머금은 상태에서 베이스를 하면 다 지워져요. 퍼붓 안 돼. 똑같은 제품을 발라도 안 올라가거든요. 일단 이거 물기부터 꽉 짜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기초 바르고 저거 올리긴 했는데 그 사이에 좀 다 흡수돼서 없어졌으니까 이거 할 때 그림자 한 거 밑으로만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로 기초부터 펼쳐 바르고 이런 스펀지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두드려만 주면 좀 불필요한 유분이나 이런 건 여기서 걷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면 되고 그리고 기초를 건조하다고 해서 너무 많이 바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오히려 화장이 더 들뜨거든요. 너무 많이 바르는 거는 사실 메이크업 전에 기초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이라도 얇게 여러 번 아니면 되게 촉촉한 걸로 뭐 한 겹을 바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조가 원래 좀 있는 편이시고 속건조가 있으시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 이렇게가 지금 좀 빨갛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건 너무 쫀득거리는 밤은 아니긴 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해보면 막 엄청 번들번들 까진 아니야. 제가 뽐님 영상 보고 샀잖아요. 근데 이거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만들어서 모양이 천재야. 동그라미는 사실 내 얼굴에는 바르기 편해도 남의 얼굴에 발라줄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굴곡이 있으니까 튕겨져 나간다 그래요. 근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뾰족한 게 위로 가게 해서 바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까
실키 파운데이션이랑 BB 지금 섞어놓은 거 남은 건데 이걸로 일단 가볍게 전체적으로 하고 볼 있는 데를 한 번 더 커버할 때 그때 밤 같은 거를 좀 더 섞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바를 때 처음에 바를 때도 제가 눈 떨어진 한 2cm 정도 안으로는 바르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 지금 보면 여기는 제가 다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다가 바르면 여기가 너무 많이 발려져서 막 허옇게 둥둥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눈이 또 부어 보이기도 하고 먼저 제일 처음에 브러쉬가 어디 닿느냐에 따라서 양 조절이 되기 때문에 눈 밑에부터 바로 바르거나 코부터 바르거나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순서를 조금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얇아야 되는 데를 맨 끝에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은 걸로 애교살 밑에까지 그냥 한번 지난만 가요. 관자놀이를 보통 생각보다 되게 다 많이 빼먹고 바르시더라고요. 근데 한국분들 보통 여기 다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꼭 두껍게는 아니지만 반란을 줘야 돼. 이제 코만 빼고 일단 이렇게 가볍게 일단 해놓고 811 브러쉬로 그리고 여기다 아까 펼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 약간 이렇게 좀 쓸어서 묻혀준 다음에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많이 묻어나거든요. 콧대부터 위에서 아래로 일단 이렇게 좀 내려주고 그다음에 코 벽 내려서 발라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도 이 코벽부터 바르면 코가 넓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여기 먼저 그다음 이렇게 하고 남은 걸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런 애들 살짝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이제 다 발라져서 여기 거의 아까 그 묻어있던 양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빈 걸로 코를 두드려줘요. 코는 제가 스펀지로는 잘 안... 물론 두드리는 경우 있긴 한데 코는 웬만하면 이걸로 거의 보통 다 끝내요. 지금 좀 건조하신 상태니까 에이다워 크림인데 지금 베이스를 그냥 1차로 가볍게만 한 상태라서 이거를 진짜 조금만 들어가도 얘는 그 들어가기만 해도 그 촉촉한 상태가 되게 유지가 잘 되거든요. 홍조를 커버하면서 좀 촉촉하게도 지금 조금 같이 해줘야 돼서 이 비비랑 이 엘리자베스 아덴 조금 섞고 여기다가 컨실러를 살짝만 중앙에 밝히면서 조금 더 커버를 할 거라서 근데 이게 완전 고커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이렇게 하고 이거를 면봉으로 섞어줘요. 엘리자베스 아덴이 들어가면 섞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몽글몽글하게 되거든요. 되게 꾸덕해서 그런 거라 그냥 이 정도만 섞어놓으면 돼요. 차할 때 저는 거의 스펀지로 하는 편이긴 해요. 아까 썼던 그냥 꽉 짠 스펀지로 여기를 이렇게 살짝 묻힌 다음에 얘를 바로 하지 않고 손등에서 좀 조절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다크서클 떨어진 부분 코 바로 옆에 말고 한 1cm 떨어진 여기 있죠. 볼터치 보통 하는 위치 그 위치에 먼저 터치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마 할 거기 때문에 이마는 볼보다 조그맣잖아요. 아까 볼 찍은 것보다 훨씬 조금만 묻혀서 해야 돼요. 원래 좀 잘 일어나고 각질이 좀 있는 분들은 1차 하고 일단 눈화장 할 때 얘가 좀 굳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브러쉬로 다시 막 이렇게 많이 하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걸로 한번 목 중간까지 남은 걸로 여기를 하는 거는 이 목을 밝혀주는 역할보다 쉐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끝내면 쉐딩이 거기서 딱 경계져요. 그것 때문에 여기도 약간 내려주는 그 역할이 될 거야. 목은 밝게 하려면 토너 크림이나 이런 거 따로 써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다크랑 그냥 그런 데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컨실러 펜슬로 다 커버를 하긴 하는데 더샘 컨실러 펜슬이고 다크 원래 가리는 용으로 나온 건데 삶은 베이지거든요. 어디에 먼저 해주냐 하면 전체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약간 살짝 풀이 딩딩한 선이 보통 다들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이렇게 쭉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눈과 조금 떨어진 곳에 그 부분만 살살살 이렇게 넓게 면으로 칠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얘로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그냥 두드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밀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보통 웬만하면 다 가려져요. 아 그래 좀 덜 가려졌다. 그러면 좀 그 진한 부분만 해주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진하게 그리면 안 펼쳐져요 잘.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해주라는 거. 이거 삶은 베이지 하나만 있으면 진짜 하얗거나 정말 까만 사람 빼고는 웬만하면 잡티 커버까지 거의 다 잘 돼요. 이걸로 색깔이 딱 너무 붉지도 않고 완전 살색도 아니고 어둡지도 밝지도 않고 막 이래서 이 정도는 이걸로 충분히 가려줘요. 살살 칠해서 이것도 이거를 펜슬을 이렇게 쓸어줘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얼룩덜룩하게 묻혀지거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 이걸로 아까 칠한 부분을 톡톡 두드려줘. 주변을 피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두드려야 돼. 그래야지 겹쳐지면서 좀 더 커버가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럼 자동으로 옆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해주면 다 펴지거든요. 쓰기에도 편하고 가격도 싼데 색깔이 되게 여러 개라서 보통 트러블이 많이 나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사고 코스에 맞는 거 하나, 약간 더 어두운 거 한 개 이렇게 사서 쓰라고 이렇게 속수를 알려드리거든요. 쉐딩은 이제 이게 쓰기 편하긴 한데 이렇게 작은 걸로는 보통 볼록볼록하게 발릴 확률이 사실 좀 크긴 해요. 잘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그냥 브러쉬가 아예 없어. 그래서 큰 거를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거를 사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이거 오키브러스 다 지워졌는데 이걸로 일단 지금 얼굴 쉐딩은 해보도록 할게요. 쉐딩 하기 전에 이런 걸로 한번 하고 하면 그 위에 하는 가루 쉐딩을 조금만 해도 음영이 확 되게 자연스럽게 잡혀요. 얼룩질 확률도 적고. 어디다 하냐면 이 여기가 들어가 보여야지 얼굴이 가림이 보이잖아요. 보통 쉐딩은 다 여기다가 하세요. 이 얼굴 그냥 끝에, 얼굴 끝에 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 걸쳐지는 데다가 한다 생각을 하고 일단 밑에 여기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 약간 걸쳐지게 이런 모공 브러쉬 이렇게 촘촘하게 난 좀 큰 브러쉬 이런 걸로 턱에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도 해주고 그림자가 자동으로 탁 생겨요. 이 브러쉬가 이거랑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피카소 이 브러쉬를 이걸로만 거의 쓰거든요. 이것만 하고 그냥 끝내도 사실 상관없어요. 요거는 이렇게 세 개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건 쉐딩은 거의 다 묻게끔 좀 털고 턱과 이 사이 경계 있죠. 이렇게 여기를 약간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줘요. 턱 라인을 먼저 해주고 밑에도 이렇게 쓸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해줘야 돼요. 구렛나루? 네. 구렛나루와 귀 이 사이 살 있잖아요. 여긴 하얀데 여기만 새까마신 분들 생각보다 다녀다 보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상하니까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남은 걸로 살짝 얼굴까지 좀 더 가주고 그리고 이런데 광대를 엄청 여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다 그냥 냅다 얼굴에다가 광대에다 칠하면 절대 안 돼요. 머리카락과 여기 사이부터 나온다는 느낌으로 브러쉬가 여기와 여기 반반 걸려 있을 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더 하고 싶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연하게 하고 나서 여기를 조금 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해줘야 돼요. 여기 목 끝에 이런 노즈 브러쉬로 노즈 할 때는 진한 거를 너무 많이 안 묻혀서 그냥 이 정도로 하라고 말씀드려요. 다 했는데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 그때 이거를 조금 더 섞어서 연한 걸로 해도 생각보다 되게 티가 나기 때문에 너무 막 진한 걸로 막 이렇게 다 없애버리겠어 이런 마음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한 거를 여러 번 여기 원래 좀 들어가신 편이라서 보통 노즈 여기만 거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좀 풀어주고 여기 끝에도 좀 감싸주고 여기 끝에도 해줘야 돼요. 여기 입술 위에는 나중에 입술 바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1차 됐으니까 그때 진한 걸로 한 번 더 해서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은 부분만 이때는 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똑같이 계속 같은 범위 하면 강조가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좀 더 내가 어떻게 좀 없애버리고 싶은 부분에 조금씩 더 해주는 거야. 여기 남은 걸로 한번 이렇게 끊어주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코가 너무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아까 썼던 걸로 여기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여기를 그냥 한번 두드려주면 좀 자연스럽게 끊어진 느낌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하이라이터는 이런 펜브러쉬처럼 생긴 걸로 여기 너무 다 많이 묻히지 말고 저는 이런 끝에 좀 제일 뾰족한 제일 높은 부분 거기만 묻혀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로라 메르시에고 이거는 디올 이것만 써가지고 빵꾸가 다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데 끝에다가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너무 길어 보이기 때문에 보통 눈과 눈 사이 코끝보다 살짝 위에 그렇게 두 군데 정도만 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거를 너무 뚱뚱하게 넓게 잡으면 코가 뚱뚱해 보여요. 그래서 그 끝부분만 이용해서 제가 많이 하는데 여기를 하고 위에서 아래로 한번 살짝 쓸어주고 옆으로도 한번 살짝 해줘요. 그러면 이게 한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고 아래로 이렇게 끊어주면 그 부분이 겹쳐지면서 엄청 되게 자연스러운데 딱 반짝거리게 되더라고요. 홍조 있는 분들은 사실 너무 촉촉한 거 블러셔를 써도 금방 뚫고 올라오잖아요. 빨리 벗겨지고. 그래서 크림 타입이라도 유지는 돼야 되지만 촉과 약간 뽀송의 중간 정도? 그런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요즘에 비오브 로즈 가든 최근에 새로 나온 거 이거랑 매드 피치
뉴트럴이랑 아몬드 이렇게 색깔이 사실 이렇게 세 개는 너무 빨갛지도 않고 너무 허옇지도 않고 딱 그 중간 정도라서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또 양 조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촉촉한 거가 오히려 바르기가 어려운데 그걸 쉽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조금 고정력이 딱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더 바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바르기 너무 사실 편해요. 매드피치는 이거 아워글래스 컨실러 브러쉬나 전 811 브러쉬도 원래 많이 쓰거든요. 작은 걸로 하는 게 오히려 편하실 것 같아요. 아몬드로 할게요 오늘. 아, 이게 된 건가 안 된 건가 묻은 건가 하면서 계속 묻히잖아요. 근데 이건 매드피치는 이렇게 여러 번 묻히시면 안 돼. 그냥 이런 딱 요 정도 사이즈 브러쉬로 이렇게 긁어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쓸어서 묻힌다는 느낌. 제가 제 얼굴 해볼 때 딱 두 번 정도 쓰면 그냥 딱 적당해요. 다 안 묻은 것 같아도 발라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두 번 정도 쓸었고 바로 해도 되는데 바로 하는 게 좀 무섭거나 나 얼룩 짓는 것처럼 발리는 것 같아 그러는 분들은 바로 하지 마시고 손등에 그냥 한두 번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볼터치는 딱 코와 여기 사이에 들어가게 여기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하시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 바로 밑에부터 바르시면 이상하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눈동자 밑에서 한 1.5cm 정도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해서 눈 계란 그런 느낌으로 해놓고 조금씩 펼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빵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 브러쉬가 닿을랑 말랑 그런 느낌으로 광대에 살짝 감싸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색깔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조금 위에 약간 펼쳐주는 거예요. 남은 양으로 그냥 다크서클을 한번 지나간다?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이 경계가 좀 없게 자연스럽게 수채화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빨간색이 좀 더 촉촉하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설명을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나머지 4개가 좀 더 뽀송하고 얘가 살짝 더 촉촉해요. 좀 더 광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시뻘겋게 발리진 않더라고요. 좀 더 붉게 생기 있게 오늘 하고 싶다? 그런 날은 두 번째 살짝 포인트로 줄 때 붉은 거를 살짝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 빨간 거를 먼저 살짝만 쓸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좀 쓸어줘서 손등에서 이렇게 한 몇 번만 이렇게 두들두들 해주고 아몬드랑 레드예요? 아니요 뉴트럴이에요 뉴트럴이랑 네. 레드? 오 예쁜데요? 빨간 거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펜슬은 일단 입술이 좀 큰 분들은 입술만큼만 바르면 되는데 오버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경계를 걸쳐지게 살짝 벗어나게 해서 일단 그 테두리를 걸쳐지는데 일단 그려놔요. 점점 이렇게 쌓아져 가야지 그냥 원래 내 입술이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 그리듯이 막 진하게 하지 마시고 살살살살 거기를 칠한다는 느낌으로 해주고 이런 데 인중 있는데 조금 더 어차피 올릴 거니까 여기랑 이런 뿌리를 약간 놀라가게 여기만 그리고 여기 밑에 그냥 아무것도 안 묻은 브러쉬로 경계만 살짝 펴줘요. 이런 브러쉬로 빌드온으로 여기를 살짝만 여기를 이렇게 위에 살짝 이 입술 거기 위에 칠해주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입술 밑에 그림자 한 번 더 주고 남은 걸로 여기 에이스 바를 때는 이렇게 좀 중간에부터 바르고 왜냐 위에 바를 게 지금 촉촉한 걸 바를 거라 일단 정도 하고 요런 브러쉬로 이렇게 펼쳐서 이거 완전 착색 심한 사람들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히 워드 같은 느낌? 네 완전히 싹 가려지는데 이걸 어디까지 발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펜슬 끝부분까지 베이스립은 거의 오버립 할 때는 발라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야 내 입술인 것처럼 거기까지 확장이 되고 그 아래까지 만약에 바르면 거기가 비어. 그래서 억지로 없는 데다 그렸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같이 그라데이션 살짝 해줘요. 입술 바를 때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일단 양옆으로 안쪽 먼저 다 발라놓고 그리고 살짝 한 3분의 2 정도? 이런 촉촉한 거는 사실 매트한 것처럼 안에만 발라놓고 피면은 입술 색이 너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3분의 2 정도까지 바르고 하면 되고 만약에 되게 진한 색이다 하면 그거를 뭐 2분의 1 정도만 바르고 피던지 그렇게 좀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조금 더 화사한 느낌 하려면 약간 핑크나 좀 더 그 진한 코랄 그런 거 발라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보통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일반 분들 수강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해요. 사실 뽐님이 모르는 게 없잖아.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쑥쑥 넘어가는데 만약에 뭘 했는데 네?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막 똑같은 걸 세 번, 네 번씩 설명하고 막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시간을 좀 많이 넉넉하게 잡고 하는 편이긴 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메이크업 원데이 클래스를 받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어느 쪽이 선생님이 한 거고 어느 쪽이 제가 한 걸까요? 바로 이쪽이 희경 원장님이 해주신 거고 이쪽이 제가 직접 한 건데요. 확실히 저도 좀 뭔가를 많이 안다고 생각은 했지만 와서 이렇게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배우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좋더라고.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를 왜 받는지도 너무나도 이해가 됐고 원데이 클래스를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소요 시간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 보통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받으실 거면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